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도 하반기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민감사관 16명이 참석해 우수활동 감사관에 대한 표창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시민감사관들은 사업 추진 시 법규와 지침의 정확한 준수, 친절한 민원인 능대, 시민 입장에서 업무 처리, 한 발 빠른 선제적인 업무 대응 등을 강조했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강력한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감사관들은 시민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19건을 발굴해 개선을 제안하고 건설공사 기동감찰 현장 점검에도 참여하는 등 시정발전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